제가 오늘 말씀드릴 책의 제목은 리더의 질문법, Humble Inquiry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영문 원제는 Gentle Art of Asking Instead of Telling이어서 이 지은이 주인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이제 책에도 있는 말을 제가 약간 바꿨는데요. 이 참혹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인류 병원을 구하기 위해 부단히 헌신한 천안 순천향 병원의 구직자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약간 바꿨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왜안 들어와 계시지? 원장님한테 약간 그리고 저희 매달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책도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자를 해주시는 저희 응급의학과 문영중 교수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 별명이 저희과에서 닥터 슈퍼케이인데 어쨌든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뭘 잘못하면 제가 왜안 했어? 이머전시 있었어? 이유를 말하라고 벙어리니 합당한 사유를 대라고. 한번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에스킹도 아니고 텔링도 아니고 쓰레팅이 되겠죠. 그래서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답을 했다가 이제 인턴 선생님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말이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쓰레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저자와 책 소개하고 샤인과 돕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질문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핑과 겸손한 질문의 관계, 겸손한 질문의 정의, 그리고 각장 6장까지 있는데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에드거 샤인과 지금 올해 93세이고요. 아들인 피터 샤인이고, 1928년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출생을 했고, 구소련으로 건너갔다가 미국 시카고에 정착을 해서 시카고에 석사를 받고, 스탠포드 석사, 그 다음에 하버드대 사회심리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한국에 왔다 가신 분입니다. 언제냐면 6.25 때그 포로들의 심리 상태를 인천 캠프에 와서 진단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2013년에 초판이 발행됐고요. 2021년에 연습 문제와 사례를 추가해서 개정판이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기업문화혁신전략과 대표적인 책 이름이 헬핑이어서 이분이 헬핑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샤인과 돕는 행위를 보시면 이제 본인이 커리어에서 가장 만족감과 애정을 느낀 가치가 돕는 행위였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저희 의사에게도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진료부장님께서는 언제 가장 의사로서 만족감을 느끼시는지요? 지금 여기 홍성학 교수님도 들어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수술할 때피안 나면서 환자분 잘 퇴원하시고, 환자분이 고맙다고 할 때가 제일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영중 교수님은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오히려, 집에 있을 때, 그래도 네가 의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지 말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어서 좋다? 사실 집에서 듣는 칭찬이 가장 기분 좋은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더 하자면은, 다른 사람 아니면 응급실에서 못 살렸을 텐데 내가 있어서 살렸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를 잘못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화영 교수님은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우울하거나 불안했던 이런 환자분들이 한 두세 번 방문하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활짝 펴서 이렇게 올 때,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인은 헬핑과 겸손한 질문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사, 어쨌든
상사에게 나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심리적 안정감, 이 심리적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안정감을 느껴야 하고 경영 활동의 대부분은 대화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의 도움을 얻으려면 겸손한 질문을 해야 되고 경청하고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질문은 결국은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에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망설이지 않고 제때 전달해서 문제를 항상 바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과를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전공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바로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시거나 개선책을 항상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전담 간호사한테 제가 바로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1장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제가 장미, 제가 찍은 장미인데요. 어쨌든 준비를 했고요. 질문을 하려면 결국은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려면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는 거, 궁금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질문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항상 관심을 갖고 왜 그런지 why,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어떤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충동적 발언을 억제하고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고 상대방이 전달하는 취지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어떤 타이밍에 물어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물어볼 것인지 물었을 때 답변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지 이게 가장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주제 넘은 추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추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옳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질문은 이제 이 목적은 신뢰를 쌓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민첩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아트, 예술의 경지라고 표현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술적인 질문을 하려면 관심, why가 가장 중요하고 질문할 때 내가 자세를 낮추어서 상대방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더하기 알파까지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확신이 들면 그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겸손한 질문은 진심이어야 하느냐 여기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신의 가식적 태도보다는 남들의 가식을 감지하는데 더 능한 레이더 탐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질문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질문은 다른 질문과 다르게 올바른 형식을 갖춰야 되고 자제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질문을 저자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방식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배우고 맞춰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질문을 하는 새로운 방식은 이제 단언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되고 인간적이어야 되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경청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신뢰를 쌓아야 되고 신뢰를 쌓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질문을 잘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눌러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앞에 제가 대표적인 제가 말하는 방식을 물론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상대방을 눌러서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고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유명한 조혜리 창이라는 그러니까 조혜리라는 창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편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조지프 루프트랑 해리 잉엄 그래서 조혜리가 되겠고요. 이 사람이 발명한 건데 우리 자아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공개된 자아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나고 그다음에 맹목적 자아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 그다음에 은밀한 자아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미지의 자아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모습인데 예상치 못하게 돌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이 은밀한 자아,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은밀한 자아를 더 많이 드러내서 서로의 맹점을 줄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반응하기 전에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질문할 때 상대방을 판단하라는 충동을 눌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질문을 갈고 닦으면 개인생활, 조직생활, 그 다음에 리더나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배우기 즉 겸손한 질문을 위한 7가지 아이디어는 일단 속도를 늦추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빠른 게 더 낫다라는 저희 빨리빨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배우는 시간을 타인과 함께 정하고 함께 속도를 늦추고 겸손한 질문을 자신한테 먼저 던져서 성찰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리고 하지만은 빼고 그 다음에 배워라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되게 이전 제가 오늘 4차고 이전 1, 2, 3차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해주셨고 너무 저도 배운 게 많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너무 길어서 조금 지루한 면이 있어서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은 궁금해할 1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궁금해야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궁금해하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충동을 억눌러야 되고 상대방 말에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말하지 말고 있다가 그때 말을 해야 되고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 자세를 낮추어서 상대방이 편히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되고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형식을 선택하고 자제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청하고 기다렸다가 확신이 되면 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식적인 자신의 가식적 태도는 잘 모르지만 남들의 가식을 잘 탐지하는 굉장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을 솔직히 드러낸 은밀한 자아를 많이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요약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네. 김효숙 교수님 아주 짧고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제 창에 문영준 교수님이 더 먼저 떠 있으셔가지고요. 우리 문영준 교수님께서 네 먼저 좀 네, 토론해 주시죠. 예. 워낙 김윤숙 교수님께서 책 내용을 아주 야만스럽게 잘 정리해 주셔서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그냥 살짝 이제 옆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걸 좀 비판적인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 책 리더의 질문법을 읽어볼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의도로서 어떻게 같이 코어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책 내용에서 이제 겸손한 질문을 해야 될 요건을 이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일단 물어볼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 그리고 물론 그 태도는 진솔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씀의 진술하는 방법도 옳아야 됐고 진심을 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적재적절한 시간에 민첩하게 질문을 해야 될 수 있다. 뭐 그리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이 어떤 이도로서의 소양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야 될 가장 깊은 성인의 코스가 어디인가를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 어떤 것들도 100% 해내기는 힘들고 저조차도 자신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질문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질문을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는 건데 모든 상황에 이것을 그대로 할수 있는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책을 읽으셨을 때그 이제 우리가 과연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더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데 의문이 살짝 있는데 읽으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협박을 하기 때문에요. 네. 오늘도 이 수술할 때 많은 협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많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예, 많이 오늘도 어쨌든 인턴 선생님이 또 엄청 잘못을 한건 아니고요. 이제 인턴 선생님이 주말에 바뀌었거든요. 일요일부터 해서 오늘이 이제 3일째인데, 저는 제왕절개 할때좀 이제 약간 스피드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턴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서 있어가지고. 그리고 환자들이 다 100kg가 넘어서, 제가 환자를 들 수가 없는데, 막 그냥 서 있으니까 제가 왜 손이 지금 약간 손을 지금 못 쓰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 흔들려고 했는데 너무 잘 못해가지고 이제 아까 약간 협박을 하다가 근데 또 컷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을 너무 잘한다고 했더니 엄청 또 표현이 좋아서 어쨌든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교수님께서 하는 그 스웨이트닝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심을 담았고 상황을 파악했고 그때 아니면 안 되는 민첩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지 혼내는 거지 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안 혼내면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네.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 그거는 상황 이미 종료된 거죠. 네. 네. 전 화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전또 읽으면서 이게 하나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누군가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조직이나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병원에서도 만났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은 정말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다가가 보려고 소통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보고 싶지만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이라든가 얼굴조차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어떤 벽창호 같은 사람. 아예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고요. 내지는 이제 거기에는 우리는 어떤 조직의 좀 발전을 이루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 조직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내 것을 빼앗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자기만 못하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최소한의 태도조차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이 지시 방법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먹힐 수가 있을지 교수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요? 네. 그런 데서 하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약간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복, 또 반복. 하다 보면은 고쳐지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하는 면도 있긴 한데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이게 한 3, 4일 정도 가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또 3, 4일에 또 반복.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노력을,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지쳐서 저도 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노력을, 그래도 여러 번, 10번 이상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끼어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는 조직 문화 이제 조직 어떤 조직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뭐 병원이라면 뭐 환자 안전이 공동의 목표일 수도 있겠고 또 경영진은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직원분들 월급도 주고 재투자도 되는 거니까 어떤 경영 효율이 목표일 수도 있고 산부인과는 뭐 우리 환자들이 일단 다 괜찮게 가는 게 목표잖아요. 목표 선상에서의 어떤 소통과 그 조직원 사이에서의 어떤 질문의 형식들, 어떤 그런 질문의 어떤 그런 형식이 좋았을 때 조직 문화가 어떤 개선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룬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지만, 꼭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단언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외래를 볼 때도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면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예진표를 보고 배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환자분들한테. 근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머리부터 쭉 사실 산부인과와 관련 없는 거를 막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단언을 하는 거죠. 배 아파서 오셨어요? 혹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과 중에서 환자 말씀을 가장 경청을 많이 하는 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같거든요. 우리 이화영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책을 읽으면서 아마 책 읽으시는 동안에 저 약간 정신과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그 부분들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담할 때 방금 전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오픈 퀘스천이냐, 클로즈드 퀘스천이냐, 항상 이 고민하죠. 진료 현장에서. 대개는 이 클로즈드 퀘스천을 임상 현장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드 퀘스천을 하게 되는데 권유하는 거는 이제 오픈 퀘스천을 많이 권유를 하죠. 그이책 책에 나오는 이제 앨런 랭어라는 이 마음 챙김을 주장한 얘기했던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마케팅 동아리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4가지 부품을 줬어요. 펜, 텀블러, 그다음에 고무로 된 강아지 장난감, 카메라 부품. 그렇게 하고 이두 조로 나눠서 1조 학생에게는 A는 펜이다, B는 텀블러다, C는 강아지 장난감이다, D는 카메라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거죠. 그리고 2조 학생들에게는 A는 펜일 수 있다, B는 텀블러일 수도 있다, C는 강아지 장난감일 수 있다, D는 카메라 부품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비자 행동 조사라고 하면서 자, 연필을 주면서 물건 가격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질문지 작성을 쭉 끝냈겠죠. 뭐가 제일 비싼 걸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썼고. 그다음에, 갑자기, 실험자가 이 거꾸로 물건이
물건 가격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바꿔서 쓰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받은 종이는 이미 질문지 칸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더 쓸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당황해 했다는 거죠. 당황해 했는데 이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그룹을 나눈 이유는 이 진짜 이 실험의 목적은 이 가격이 낮은 순이냐 높은 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고무로 된 강아지 장난감을 누가 지우개로 쓸 수 있느냐를 이제 어떤 그룹에서 더 많은 학생이 지우개로 쓰느냐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장난감이다. 이건 텀블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그룹에서는 한 명이 지우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여지를 남기면서 설명을 해줬던 2조에서는 12명 중에 6명이 지우개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정답이 정해지면 더 이상 생각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단정적으로 리더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단정된 그 범위 밖으로 확장되기가 어렵다라는 이 앨런 랭어의 실험이 이 책 내용하고 아주 연관성이 깊을 것 같고요. 이 앨런 랭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 현재 이 정신과적인 심리학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 마음 챙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 마음 놓침에서 시작이 돼서 마음을 놓치니까 마인드리스 하니까 이러이러한 병폐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때그때 마음을 챙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심리학적인 배경에서 마음 챙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실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주 노인분들한테 자 지금부터 20년 젊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세요. 그랬더니 이게 마음이 확 달라지면서 몸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소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런 속설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실험으로 많이 입증해낸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실험들을 많이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힘들다가도 운동하다가 지쳐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서 2차 이 스포트가 생기죠.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이런 맥락을 찾아가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존 카바츠의 마음 챙김은 이 동양 수행 전통에서 나타나서 주의 훈련과 알아차림을 위주로 진행되는 이런 마음 챙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이냐 열린 질문이냐 요거를 이제 조직에서 적용한다면 단원 회의석상에서 리더가 단언을 하느냐 아니면 겸손한 질문으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나둘씩 이끌어내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제 겸손한 질문의 사례가 12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진료 현장에서 얘가 하나 나옵니다. 환자가 불편하다고 재방문했을 때 우리가 환자가 내가 치료를 잘했는데 이 환자가 예정일보다 좀 빨리 왔어요. 그러면 이 의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치료를 잘못했나?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고 이럴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지난번에 알려드린 식단과 운동 처방을 지키셨나요? 요거는 완전히 이제 단언적인 질문인 거죠. 딱 그 질문 하나에 답 변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증상이나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거는 이제 진단적 질문인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위한 질문인 거고 만약에 겸손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겸손한 질문을 이제 조직에서 적용을 하는 그게 이제 이 책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현숙 교수님께서도 아까 관계 맺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은밀한 자기 그 다음에 공개된 자기 요거는 보면 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요거는 의식적인 레벨입니다. 공개된 자아, 은밀한 자아는 요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는 부분이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무의식의 레벨입니다. 맹목적인 블라인드된 이런 자기, 그 다음에 미지의 자기. 이 맹목적인 자기는 내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저런 이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주로 이제 파라프렉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착행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이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딱 알아차리는 이런 부분이 맹목적인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자기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의식적인 레벨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는 나의 이 약한 부분이나 이런 약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쩍슬쩍 공개하면서 신뢰감을 쌓아가고 더욱 친밀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그 구성원, 이 그룹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응집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은밀한 자기를 자아를 조금씩 조금씩 오픈을 해주면서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딱 접하게 될 때 그거를 관찰하고 관찰한 바에 따라서 반응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관찰하고 이런 이 오르지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관찰할 때는 이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사실 어렵죠. 우리가 과거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선입견,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아주 개인적인 배경에 색안경을 딱 끼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 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관찰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관찰해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중에 이제 그 일곱 가지 이 추천 행동을 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아까 김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앞에 세 개는 늦추라는 거예요. 페이스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까지 늦춰라. 상대방하고 아니면 나의 페이스, 상대방을 이해할 때 어떤 상황을 완벽하게 거의 이해할 때까지 어떤 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조금 늦춰서 파악하고 나서 행동하라. 이런 내용. 멈추라는 얘기, 일단 멈추라는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질문을 자신에게도 던져봐라. 그리고 마음 챙김을 연습하라.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거는 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즉흥 예술가를 깨워라.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특징이 이제 섬세한 관찰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차이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컨시티라는 즉흥 연기하는 코미디 극장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래 하지만이라는 표현 대신 이제 그래 그리고라는 표현을 해라 해서 그 거기서 이제 즉흥극을 하는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예스잉이라고 그래서 심리 치료법에도 있습니다. 예스잉은 예스 앤드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 그리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스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추천 행동은 자기 집단의 행동으로부터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의 레벨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흥분하는 경우가 있죠. 화를 내고 그때는 이제 내 무의식에 뭔가가 건드려져서 그게 의식 속으로 떠오를 때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 사이코서라피에서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의식에 떠오를 때 이 머터리얼을 가지고 정신치료, 정신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챙김은 약간 다른데요. 무의식의 내용들이 우리 이 동그라미가 어떤 의식의 우리 정신의 공간이다, 의식의 공간이다 이러면 무의식의 컨텐츠가 의식에 딱 떠올랐을 때 요거를 딱 보는 눈이 있죠. 아, 뭔가 내가 지금 평소와 다르게 뭔가 내 정신 속에 뭔가 들어왔구나. 요게 이제 이 남방불교에서 이제 삿디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게 삿디가 영어권으로 가서 마인드풀니스가 되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마음챙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그때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기술 자체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주로 과거로 갔던 마음 아니면 미래로 갔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과거로 가게 되면 되게 우울할 때 과거로 가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미래로 갈 때는 대개는 불안할 때 마음이 미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불안하면 마음이 미래로 가 있고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우울하면 마음이 과거로 가 있게 되는데 그 마음들을 과거와 미래에 가 있던 마음들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근데 현재에 일어나 현재로 가져오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몸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강한 것이 더 잘 느껴지는 것이 호흡이죠. 호흡이라서 이 모든 대부분의 수행법은 호흡을 가지고 호흡을 아주 주 수단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을 과거로 갔건 미래로 갔던 이런 마음들을 현재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어떤 내가 과거에 무시당했고 무시당해서 엄청 화가 나면 아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지? 내가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빠져들죠. 늪으로 빠져들죠. 그러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확 깨가지고 이불킥하고 다시 튀어나오고 그런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이 과정을 탁 튀어나올 수 있는 튀어나오게 하는 게 이게 탈중심화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마음챙김이고 결국에 이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를 이 다시 그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심리적 유연성이 있을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이 단언이냐 겸손적인 질문이냐 요거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겸손한 질문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 조직원들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아주 아주 간단한 초대장이죠. 이렇게 이 저자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문영진 교수님 아까 혹시 좀 더 첨언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중간 좀 끊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우리 문 교수님 혹시 뭐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첨언하거나 그런 말씀하기 전에 이미 뭐 이화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얘기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제 질문에도 네. 진단적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네. 네. 방법이 좀 잘못되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토론하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소셜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또 아주 뭐
할 일이 없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보여주신 교수님 중에 우리 최환준 교수님이 계시고 송준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송준환 교수님 한 1, 2분 정도 짧게 이렇게 하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캐주얼한 말씀도 좋으시고 책에 관련된 말씀도 좋으시고요. 항상 저도 이제 오픈 퀘스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항상 클로즈드 퀘스천 될 때가 많은데요. 겸손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라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나 뭐 이렇게 환자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사실 침묵,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모두들. 그 시간 안에 그 상대가 생각하는 것, 나도 그 상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그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최환준 교수님. 네. 사실 저도 전공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은 많이 안 하고 진실의 미간으로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격이 학생 때 뭐 아시겠죠 없애였고 뭐 사실 저는 공부하면서 김윤숙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죠. 본과에는 옆에 도서관 옆자리가 저였거든요. 참 없애시고 공부를 하시는 선배님이시구나. 따라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후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전공의들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가 누구 탓을 하지 말고 뭐 탓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코로나 탓하지 말아라는데 요지가 저도 어쩔 수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의 연구소가 있죠. 소개된 거 잘 보시면 멜로파게라고 스탠퍼드 옆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도 구글로 들어가 봤는데 이 우리가 미국 갔다 오면서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막 연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한국에서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개씩 하면 돼. 이게 또 저서 선생님의 인수인계 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가면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편하면서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급하고 저도 성격이 매우 급한 편이지만 급하게 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환자 경험 평가인가요? 그 평가지를 받아서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나고 또 환자도 많아지고 해서 제가 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환자를 많이 보는 나쁜 의사가 좋습니까? 경험평가 낮은 점수가 좋습니까? 아니면 환자를 적게 보면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웃으면서 환자 말씀 다 들어드리는 그런 의사가 맞습니까? 했더니 답은 정해졌죠. 1번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 많은 많을수록 나쁜 놈일 수밖에 없다. 넌 나쁜 놈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과를 뭐 하는 입장에서 참 교수님도 보면 이화연 선생님 계속 웃음이 계속 끊이지 않으시는 얼굴이시고 마음씨 편정을 자꾸 찾으시는 그런 얼굴이셔서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하는 생각은 교과서는 역시 교과서구나. 실제와 다르다. 내가 직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이제 전 원장님의 캐치플레이이긴 한데 사랑합니다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 어디 누굽니다 무슨 과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우리 정말 사랑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랑하고 나서 뒤에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컴플레인 할 텐데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사랑합니다를 먼저 얘기하고 하면 그래도 감정선화 덜 되는 거가 맞겠죠? 유한 교수님? 사랑과 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자비 명상을 하는데 이게 자아가 사랑이고 비가 이제 연민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우리가 키우지 않아도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꾸 이렇게 키워줘야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감사드립니다. 사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교과서를 좀 더 많이 읽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엔딩을 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이제 백이 있다면
30 정도가 이제 진짜로 이제 정확한 진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한다고 하고요. 70 정도가 사실이 아니고 미심쩍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거나 팩트와 다른 어떤 걸로 70 정도를 행동하거나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팩트가 아닌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이 아닌 거에 많이 반응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고, 우리 최한준 교수님 너무 그 공감 가는 얘기인데, 매례를 볼 때 50명이 예약이 돼 있어요. 매례 그 조무사분이 막을까요? 근데 제가 제일 사실 좀 답답했을 때가 내과나 어느 교수님 진료가 빨리 제 환자가 필요한데 매례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좀 봐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좀 그래서 웬만하면 막지 말아라. 근데 막지 않으면 또 오후에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게 외래를 봐야 되는 말도 빨라지고 좀 말도 환자분이 또 물어보시면 조금 공격적으로 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최한진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결국 사랑은 성경에 근거한다면 오래 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누구에 대해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참아줄 수 있으면 좀 얘기하는 걸 참는다든지 아니면 좋아지는 걸 참는다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도 좀 참는 게 필요하고 이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인내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 교수님들 우리 또 발표해 주신 우리 김윤석 교수님 토론해 주신 우리 문형준 교수님 이화영 강의를 잘해 주신 우리 이화영 교수님 또 이렇게 또 디스커션 해 주신 우리 최현준 교수님 송준환 교수님 또 여기 우리 양광희 교수님 여기 김소영 교수님 유신혜 교수님 홍성화 교수님 전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한 4, 50분 정도가 서로 나누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막 화기애애하게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얘기 못할 텐데 또 비교적 좀 소규모의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눌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그 향설의 서재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남은 오늘 하루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